예, 오늘은 디모데우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의사로서 또 진료를 하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거지만 많은 병 중에 가장 근원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또더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어머니와 같다. 출발과 같다. 시작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려운 감정이 날이 갈수록 이 경쟁 사회가 심하고 또,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그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예? 과거에 우리가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은 속도가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속도를 따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속도와 그또 무게가 동시에 이게 합해지면 엄청난 임팩트의 효과가 오는데 그 임팩트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은 파괴될 수 있는 임팩트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사람이 한번 데미지를 손상을 입으면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많은 손상을 입고 질병에 걸리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우울증, 강박증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사회 적응을 못 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업과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야말로 사회에서 낙오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각종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많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 병원을 전전하는 그러한 결과로 아픈 결과로 또 어, 정말 비극적인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두려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야말로 적구와 꿀이 흐르는 행복한 삶,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업이 잘 될까, 내 가정이 평안할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누가 나하고 그런 적대 관계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용기를 잃게 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해서, 인생을 그야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이라라는 말이 있고 헬라어로는 포브스입니다 그래서 포비아라는 말, 소위 말한 공황장애, 포비아, 공포, 포비아죠. 이러한 말이 바로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데 이것은 공포와 놀라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그 갑자기 닥쳐오는 이러한 놀라움, 두려움 이런 것에 있을 때 비상체계가 발동이 되죠. 우리 몸속에는. 그런데 이 비상체계가 발동이 될때두 가지의 회로가 있어요. 한 회로는 아주 직통으로 우리의 감정 뇌인 번영계의 편도체라고 하는 곳에 이것은 두려움을 주장하는 어 부부, 어, 어, 그 장소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심지어는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걸 절제수술을 통해서 두려움을 치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는 이 감정 뇌를 직접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두엽을 통해서 이성 내적 지성적인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도대체 뭐냐? 왜 왔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회로가 또 있다 이거. 그래서 현명하고 용기 있고. 또, 침착한 사람들은 이두 번째 회로를 통하여 작,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대해서, 아, 이건 가짜야. 이, 이러한 것들은 실제하고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성 있게 이것을 잘 침착하게 이것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과 놀라움이 갑자기 닥칠 때 그냥 직접 감정 내로 들어오면 그 길이 고속도로가 뚫려버린다. 이거야. 그렇게 하니까 뭐 어디를 가다가 무슨 뭐좀 캄캄한 곳에 가면은 뭐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냥 겁이 털컥 나고 그냥 어? 소설 아치게 놀고 뭐 자아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지 조금만 무슨 자기와도 부들부들부들 떠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감정적인 급격한 변화 이런 걸 통해서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사실은 그 근육에 그냥 혈액순환은 많지만 뇌와 심장에는 혈액순환이 줄게 되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하다가 보면은 그 산소 호흡하는 대사가 제대로 안 돼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칼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이러한 활성 산소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심혈관을 파괴시키고 막 난도질 하듯이 뇌혈관을 또한 난도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중풍 뇌졸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성산소는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러한 그 해로운 그 활성산소는 마치 닌자와 같이 칼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어, 이러한 것들은 주로 급격한 공포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이런 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포의 DNA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마치 방사선을 쪼이는 것처럼 급격한 놀람과 스트레스와 공포와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 성인병, 당뇨, 고혈압 이러한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 조절하려면은 운동요법과 식사요법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야. 응? 또한 시기는, 미움은, 이러한 것들은 뼈로 마르게 하고 뼈로 썩게 한다. 이거야. 피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야, 이거.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이가 말이야, 으르릉 소리만 내면 짐승들의 오금이 저리잖아요. 왜냐, 그 호랑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저주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파가 관절과 신경과 이런 것을 마비시킨다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fear라고 하는 영어성경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러지만 이것은 어, 그,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사실처럼 보이지만 근거 없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시성 괴테는 두려움이란 걸 뭐라고 말했느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두려운 속에 있는 자가 행동으로 그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이 용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아름다운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대처하느냐. 용감하게 그 두려움을 대처하느냐.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2사에서 4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병자들에게 항상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소자여, 안심하라.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친구들에게 주님 앞에 왔을 때막 두려웠다는 거야. 먼저 안심을 시키는 거야. 안심.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아니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안심하라 네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안심입니다. 평안함이에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이다 말이야. 절제다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우서 1장 7절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사실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어 마음 혼이 아니고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이건 마귀의 영 아닙니까? 두려움을 통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려움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조심해야 될때 좌우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이러한 것. 이것은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죠.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는 상태가 바로 용기라고 괴테가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이 베테랑 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그냥 전진하라고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만 좌로 우로 이렇게 비껴가면서 총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또 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두려워 떨다가 그냥 뭐 총을 쏴도 그냥 이렇게 총을 쏘 소변을 절이고 말이야. 어? 오물을 절이고 변을 절이고 이런 신병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적에 에? 노출이 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우리가 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 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남은 13척을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외군들을 상대하며 그 전날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무릇!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참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나는 역사하여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웠답니까? 자기 자신이 혹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분리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 생활에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은. 두려움이 그 근원이 되어 있는 거야.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움이 오는 거야. 또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면 아, 저 자식이 나중에 뭐가 될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제대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남편이 사라질까? 아내가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움. 모든 것이 소멸과 이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분리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원초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너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선악과 많은 네가따 먹으면 안 돼. 그따 먹으면은 너는 죽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그런데 사단이가 말해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응? 거기에 믿지 마라. 의혹을 주는 겁니다.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다 이거야. 어?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과 어? 육신의 정력.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미혹을 통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덜컥 먹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 이거야. 눈이 밝아졌어. 예. 그래,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게 보인다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나타나.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이상하게 이내 얼굴을 똑바로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뭔 일이 있구나. 교회도 잘안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것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단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속에, 숲 속에 숨었다 이거야.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같은 잎으로 가렸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벗어서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벗은 것을 언제 알았느냐 이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하고 뭐 우상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하나의 결과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의 하나로 딱 갈라져 말하면은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우리가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고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끄러 합니까? 안 부끄러 합니까? 잘안 부끄러워요. 옷 벗고 다녀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러한 고범죄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어?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끄러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뭐 이렇게 잘뭘 하나 걸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걸친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로마의 병정들이 다 속옷까지도 다 나눠서 제비뽑기해서 다 가져갔잖아요. 완전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 그래서 예수께서 부끄럽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에서 해방이 된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된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게 아닙니까? 예수께서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감정의 가장 어머니가 되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인 두려움 이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더큰 두려움으로 다스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내가 두려움은 자식이 죄를 잘안 짓게 돼 부모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매를 들었잖아. 회초리를 딱 갖다 놓고 말이야. 뭐 어렸을 때도 뭐 잘못하면 야 회초리 끊어갖고 와라. 어? 그래서 회초리 밖에 나가서 끓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내 종아리를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부드럽고 가시가 없는 거. 이런 것만을 잡아다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막상 또 때릴 때는 그냥 땅을 팍팍 치면서 이미 그 두려움 때문에 맞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건 땅을 치면서 그냥 호통을 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맞아 아파, 아프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를 때르는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돼. 예. 이것이 바로, 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가 얼마나 많아요. 뭐, 수억 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예.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만약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 쿠바디스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 거기에다 말이야. 사자를 3일 동안 굶겨 있는 다가그 예수 믿는 자들을 거기다가 그냥 쳐놓잖아. 어? 그러면 사자들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달려들어서 그냥 다 찢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에찬송을 부리면서. 사자여, 빨리 와서 내 창자를 물어 뜯으라 말이야. 내가 빨리 천국 가게. 또한 그들은 그 전날 밤에도, 간수에게 내가 좀 잠을 좀 편하게 잘수 있도록 좀 조용하게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믿,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내일 좋은 곳에 떠날 차비를 하는 사람, 여행자처럼, 응? 오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잠을 자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일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 세상이 두렵지 않,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콜롬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학우가 말에 13명의 동료를 쏴 죽인 사건이 한 10여 년, 20년 전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릭과 뭐그 이름이 예? 있는 그 두 딜런이라고 하는 두 17세의 소년인데 고등학생인데 사탄주의자예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런데 총과 슈루탄과 이런 걸 무장해가지고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자기 학우들을 공격해서 무차별 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한 여자아이가 말이에요. 네?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까이 가서 너 하나님을 믿냐?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냥 그대로 쏘아주지. 또한 애가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가서 발에다가 총을 쏘고 나서 어? 너 예수 믿냐? 예 예수 믿어 나는. 부인을 못하는 거야 부인을. 아니 아니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인 좀 하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 아니하신다. 이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랬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 속에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응?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을 잃을 것도. 인생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문제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어떤, 뭐, 뭐 가책이 없다 이거야.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 죄를 지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내가 못을 박는 것과 같아.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야쿠자 깡패들도 말이에요. 조폭들도 의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증고초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분에게 다시 그러한 일을 범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까? 100여 년 이상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고 저 사람 미쳤구나 이거 노망이 들었네. 아니, 바닷가에, 강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배를 지어. 응?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응? 그러나, 노아는 왜 그러한 비아냥과 그냥 핍박과 왕따 당하고 그야말로 무시를 당하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왜 계속 배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예? 믿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와 같이 우습게 여기는 거지.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씨가 놔두고 어? 뭐 전도한다, 교회 교회 간다, 봉사한다, 뭐가 뭐그 돈을 주나, 뭘 주나, 뭐하나 어?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미리 들어갈 천국의 집을 지금 여기서 짓는 거예요. 그 천국의 재료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천국의 천국에 있는 우리가 거할 집이 크기가 정해진다니까. 그 재료가 정해진다니까. 땅에서 흙이나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 자는 다 불을 통과할 때 공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이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집을, 인생을 건축한 자는 불을 통과하게 되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는 여러분.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죽었지만. 여러분, 애국에서 말해요. 유다인들이 숫자가 갑갑, 갑자기 막 늘어나고, 에,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질 위험에 있어요. 애굽 유다의 남자들이 건강하고 힘이 세고 좋다 이거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유다의 여인들이 애기 낳을 때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했다 이거야. 아 우리가 이미 갈때 이미 그 유대인 여자들은 애기를 잘라 이미 가니까 애기가 빵 나와버렸네 그런 식으로 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내 육신의 정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야. 지식의 근본이라 이거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야. 죽기를 두려움으로 항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꼬시면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됐다. 자유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두려움은 마귀의 무기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온 미디안 대군과 아말렉 대군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감히 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수줍이 많은 청년을 선택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통하여 아말렉 대군, 미디안 대군을 대적하도록 하셨는데 그때 모은 군인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야, 3만 2천 명. 뭐, 아말렉 대군은 수십만 명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왜 맞느냐?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집으로. 그래서 기도원이 사람,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처자식, 혹시나 내가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 응? 겁이 많은 사람도 돌아가.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 그렇게 하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갈게?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어. 2만 2천 명. 응?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많다, 이거야. 그래서 또 걸르는 겁니다. 저 호수에 가에 가서 목마를 때 물을 먹게 하라 이거야. 물을 먹일 때, 예, 바닥에 대고 이렇게 물을 개처럼 이렇게 먹는 자 하고 아니면 손바닥으로 끌어서 이렇게 핥아먹는 자. 무릎을 꿇지 아니 하고 핥아먹는 자. 그런 자만을 모으라 이거야. 보니까 만명 중에 예?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호수에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었다해 빨아먹었다. 개처럼. 그러나 300명만큼은 손을 들어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물을 먹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 같아? 예?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의 활약이 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지를 못해. 저도 그 군대 갔을 때, 그때 1970년도 막 월남 전쟁 끝난 후라 우리의 선임 해병들이 말이야. 다 월남 출신들이 무서워. 눈에 살기가 막 등등해. 그래서 그냥 입대를 한 후에 그때는 옷도, 어? 군복도 안 입히고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뺑뺑이를 막 돌리는 거야. 그냥 강훈련을 시킨 그리고 일주일 딸 되니까 다 모아놨고, 자 지금 이제 너희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 수많은 애들이 일어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훈련 못 받겠다. 그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군에 있으면 탄령하기가 쉬워요. 군내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기가 쉽다 이거야. 없는 게 낫다. 이거야. 차라리 소수 정예가 낫다 이거야. 예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영적인 군사들은 담대한 자들이야.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음은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야. 그래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 두려워하는 영이야, 영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무슨 영이야? 사탄의 영 아닙니까? 마귀의 영은 귀신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마귀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때는 거기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을 주셨다는 거야. 중능력의 영.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표적이 있다 이겁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 쫓으리라. 아멘.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첫 번째 표적이 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아유 내가 어떻게 좀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난 무섭게 신앙생활 안 할래. 아유 괜히 귀신 건드려봐야 에이, 큰일 나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귀신의 밥이야 진짜. 왜냐? 우리는 어차피 군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귀를 뭐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나가는 겁니다. 소총수 앞으로. 사수 앞으로, 부사수 앞으로 뭐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말해요. 어? 명령을 하면 그냥 앞으로 튀쳐나가는 거야. 튀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맨 정상으로 그냥 육박전을 벌려서 말이야. 나중에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훈련 받아 봤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를 받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지 못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낙오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가 사로잡잡아서 물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전리품을 노획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난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집안의 식구들이 내 원수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싸워야. 영적 전쟁을 벌리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불신의 영들을 물리쳐야 그 가정에 평화가는 거예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시기와 쟁투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이러한 영들이 가정에 쫙 들어와서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점검을 한다. 이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주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영은 바로 두려움의 영을 내쫓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식을 괴롭히는 자도 대적해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 참 있을 때 어렸을 때 보면 갑자기 트럭이 말해요. 어,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에게 달려와서 넘어지더니 갑자기 그 트럭의 큰 바퀴가 그냥 넘어갈라 그래. 그 엄마가 말이야. 트럭의 바퀴를 턱 들어 올렸다니까. 초 자연적인 기적이 있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사랑의 힘이에요. 예? 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영을 받게 되기를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게 되기를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그려움은 두려움은 물러갈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자아를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관해 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되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야 물러갈지하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